자, 녹화 시작합니다. 오늘의 2부 스카이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이번에 힐링 모드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태까지 받은 모드는 전부 공포 모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름다운 모드를 잠깐만 깔고 호환 테스트를 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퀄리티 있는 모드니까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선 어디서 진행하는지 거기 설명하기 이전에 이거 좀 지우고요. 아이템 190 물건 좀 팔아야겠죠? 아니 그냥 갈까? 이거 버리자. 헤이레검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바로 퀘스트 모드 가겠습니다. 퀘스트 모드 어떻게 봤냐면요. 우선 마르카스에 있는 칼셀모 알죠? 큐피트 퀘스트 마지막이 아니라 큐피트 퀘스트 중간에 8인가 이어지는 칼셀모 도둑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8인한다. 칼셀모의 박물관으로 갈수 있죠. 그 칼셀모에 가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또 가. 목록 좀 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아, 갑니다. 아, 이거 방송. 어우, 게임하면 내릴 수가 없어. 이거를 아예 그럼 방송 올려서 조금만 더. 됐다. 칼셀모한테 가서 중간 방송 됐죠. 예. 칼셀모한테 갑니다. 아 자꾸 불안하네. 이 트위치 자꾸 이런단 말이야. 칼셀모한테 가면은 이건 바닐라 퀘스트예요. 여기 보시면 발굴 현장을 보고 싶소라고 하면은 니메를 죽여달라 그래요. 이 퀘스트를 받고 이 퀘스트 클리어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모드예요. 이걸 먼저 클리어 해줍시다. 니메는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이거 비질런트에서 가져온 거죠. 참고로 제 도둑힘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주말에 안 보신 주말에 보시고 다시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하자면 제 도둑힘이 인종이 바뀌었죠. 에피소드 3에서 순교를 해서 죽었습니다. 가도록 하죠. 동상 거미. 참고로 어제 퀘스트 모드 테스트할 때 한번 진행을 했어요. 다 잡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정말 거의 처음 아닌가요? 퀘스트 모드 중에서 화난 모드? 맨날 몰락발 나오고 언데드 나오고 네크로맨서 나오고 악마 나오고 무슨 하이라 까서 무슨 괴물들이랑 싸우고 마녀기랑 싸우고 포스원이랑 싸우고 진짜 악마랑 악마 다 싸워본 것 같은데 드디어 힐링 모드를 받았습니다. 칼셀모에게 니메가 죽었다고 말해주길. 거미 되게 약하네. 올라갑니다. 되게 좀 번잡하다. 화면 돌아가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로 가야죠. 돌기바람 전력 질주로 갑니다. 오늘 공중 정원을 하고 만약에 퀘스트가 금방 끝난다거나 어중간하게 끝난다. 그러면은 내일 새로운 모드를 깔아서 두개 같이 진행해야죠. 재밌겠구만. 나 잡았습니다, 님의. 아. 님의 잡았어요. As promised, is the key to the Dwemer Museum. 드웨머 박물관 열쇠. 이걸 받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받아야 퀘스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가겠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현질을 받기 때문에 퀘스트 조건이 25레벨 이상에 받는 걸 거예요. 번거롭죠? 여기서 편지가 와야 되는데. 그래, 난, 형, 뭐, 나중에 오겠다면 나는 장사라도 좀 하고 있지, 뭐. 저기, 우리, 이 아가씨 장사할 마음이 없는데.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장사 안 해? 아, 진짜, 웬일이래. 그래, 편지나 받자. 현지도, 에, 파워패스 오늘 쉬는 날이야? 근로자의 날이야? 왜들 이래? Got some good. I don't claim to be the. 아니지, Take a 그치? look. 여기서 드래곤 파멸도 팔수 있, 오큘러스 팝니다. 아, 이 정도 팔면 되죠. Don't forget to check inside the 되게 돈이 shop 적다, for the 제가. 가서, 원래는 배달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버그는 아닐 거예요. 내가 어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Got something for just 어제 about 새벽에 테스트를 하고 everybody. Everything. Oh, a bit of this and a bit of that. 방송용으로 쓰려고 테스트를 하고 껐기 때문에. 아이고, 포션 살 만한 게 없다. 하찮은 기사. 제가 장갑이랑 목걸이랑 다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책도 됐고. 락핏이랑 제가 지금 해골 여색 없으니까 극대 용량 하나 사겠습니다. 사고 2700원. 오큘러스 두개 팔고요. 절망의 한기는 두고 서리 아트로나치 둡니다. 얼음 폭풍 팔아요. 연쇄 번개 팔고요. 됐다. 딱이다. 가자. 진짜 편지 안줄 거야? 드래곤 리치 앞에서 받았었는데. 편지 주세요. I've been looking 왔죠 지금? a note from some 마르카스의 name 칼셀모라는 분이 보낸 looks like that's 편지입니다. it. 칼셀모의 편지. 자네는 드웨모 유적이나 그들에게 전해지는 사건에 관심 있는 모양이군. 그런 자네라면 이번에 수복한 내책 공중정원에도 흥미를 가질 것이 분명하네. 그 견본은 마르카스의 드웨모 박물관에서 볼수 있어. 부디 전시품에 함부로 손대지는 말도록 서로의 성을 기원하며 마르카스의 칼셀모. 칼셀모답지 않게 정말 친절하게 편지를 보냈네요. 이 성과 생각하면은 이걸 보내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좋으니까 가져가죠. 석고 내조 근거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가서 일로 가서 박물관이 여기서 오른쪽이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여긴데 보시면은 퀘스트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퀘스트 활성화 안돼 있고 편지도 제가 지금 버릴 수 있었죠.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힌트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다. 저도 여기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책도 막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있나 봤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일로 오시면은 처음에는 저 탁봉 따는 데 있죠. 탁본이 있을 거야라 그래서 저 끝으로 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요. 일로 가면은 여기 문이 열려 있죠. 일로 가면은 여기를 열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밟으면 프로펠러 나오죠 또. 있고 올라가면 원래 여기가 발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칼셀모 번역 메모 수정판 그리고 신비한 수정 구슬 있죠. 일단은 칼셀모 메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발굴 조사에 의해 정체불명의 수정구와 드웨모에 의해 쓰여진 파편이 발견됐다.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다. 이것은 혹시나 수많은 책에 쓰여진 보이지 않는 것을 폭로한다는 고명한 환시의 눈동자 그것이 아닐까. 오늘 마술사가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건 단순한 소문이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이런 수정은 특정한 보호, 물체를 장소에 감추는
힘에 대한 열쇠로서 작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러한 조수정을 보호하는 마법적인 자연의 힘을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양쪽을 조합한 결과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체계 조각에 대해서 이건 아무래도 공중정원에 실린 일부의 같은 문장과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곳에서 섬으로 가는 비밀, 그 자체는 숨긴 지도에 적혀있다. 그 지도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태까지 가장 어두운 장소에 관한 언급을 가끔씩 보긴 했는데 가장 어두운 장소, 가장 깊은 곳이 어떤 의미인가, 낮은 지역이란 말인가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생각 없이 읽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발굴을 해서 이걸 알아냈다. 환시 눈동자, 그것이 아닐까. 열쇠로서 이 수정굴 열쇠로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훔치기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 공중정원, 이건 획득이죠. 마르카스의 칼슘물에 의해 새롭게 변역된 구절의 첨부. 원래 번역이 안 되어있던 건데 번역을 했나봐요. 인도자 알트머 에스트리얼은 불꽃의 발로 사각형의 정원이 죽어있는 마을 중심으로 이끌었다. 잃어버린 섬은 잠든 우리 눈부신 공중정원의 색발의 모조품. 나 방지 좀 바꿀게요. 너무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 어그로가 덜 됐어. 그리고 새로운 대형 퀘스트 모드. 대형 퀘스트 모드 공중정원 됐네요. 어그로 좀 끌게요. 알트머 에스트리얼은 불꽃의 발로 사각형의 정원이 죽어있는 마을 중심을 이끌었다. 잃어버린 섬은 잠든 우리 눈부신 공중정원의 색발의 모조품 팔자둠 딘. 가장 깊은 장소에는 지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기초의 사슬과 배열 그 이름의 유물의 유래를 물었다. 왜 돼지의 뼈에서 탈출하거나 동결한 화염의 영양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체화된 소리를 사용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내가 한때 글을 쓰는데 사용했던 이 언어, 우리들의 가까운 친척이 그 무지로 예술로 부르는 그것을. 하지만 언어도 경험도 우리 선조들의 일시적인 규율에 반하는 이상하고도 끔찍한 근원을 정화할 수는 없다. 이상한 글씨가 있네요. 일단 가져가죠. 획득이 되니까 시작이 뜹니다. 수정 가져갑니다. 블랙리치, 가장 깊은 곳이 블랙리치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퀘스트 활성화 됐습니다. 블랙리치로 가서 숨겨진 지도를 찾아라. 가겠습니다. 블랙리치로. 마침 저번 시간에 블랙리치를 깼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내부 근거지로 가죠. 질질 안 끌고 바로 새로운 퀘스트 모드 볼 수 있는 게 좋네. 퀘스트 모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블랙리치로 가라고 돼 있는데 블랙리치로 가는 게 안 떠 있죠 지금? 여기였었죠? 무줄부터 탑. 여기서 블랙리치로 가겠습니다. 네, 쇼코스를 안 뚫어놔서 그냥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무절포트. 근데 나 여기 퀘스트 마커가 안 뜨거든요? 그쵸. 그냥 가라 그러는 거죠? 연구기록 1지. 이거 됐고 이거는 여기 게 아니니까 일단 갑니다. 이게 잠깐 여기 건가? 에 아니겠지. 갑으로서 당신 집도의 진행이 늦춰지기 바라고 특정 집도 수정구에. 아 이건 맞는 게 아니네. 집속 수정구는 아니죠. 오늘내 수정구를 설치할 것으로 믿고 있어. 이거 아니죠. 갑니다. 이거는 메인 퀘스트죠.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무슨 하와이 같은 데 가는 퀘스트를 봤는데 제작자분이 외국인인데 글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내린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어디예요? 하... 블랙리치 어디로 가는 거였죠? 우리 게임 잘할 시청자님들, 블랙리치 어디로 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프랜드였나? 아, 이렇게 생겼던 건 기억이 나는데. 대형 승강기 일단 가보죠. 번거롭게 만들어놨어! 갈 거야. 아! 한방. 게임 한방이지. 바로 왔네요. 블랙리치. 블랙리치 가장 깊은 곳에서 지도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내려가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찾아봅시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래! 치고, 밀치고, 치고, 한 번 더! 치고, 밀치고. 우와! 강하다. 사파이어 서리발! 일정 확률로 대상을 얼려버립니다. 아. 이거지, 이게 카드 F 모드지. 네, 꺼지세요, 전쟁도끼. 서리발 갑니다. 서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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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간다! 진정한 에보니 워리어의 탄생이다. 안 그래도 저 냉기 쪽인데 잘 됐어. 가장 깊은 곳에 침묵의 폐허.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가장 깊은 곳에. 야, 악마 같은 놈. 이거 뭐야? 전사. 아, 이거 바늘나죠? 지도를 찾아, 지도를. 바늘나죠, 여기? 아, 이거 처음 와보는데? 바늘나겠지, 뭐야? 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 이거 뭐죠? 강옥강석. 강옥강석. 아, 참고로 위스베 레벨은 제 레벨의 1.7배. 그래서 아주 강해집니다. 하지만, 제 상대가 안 되네요. 위슨 마더. 이게 문제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뭐, 이게 너무. 너무 하잖아. 이렇게 뜨는 거는. 아, 뭐, 제일 낮은 데로 가라 그랬건. 가라 그랬으니까. 제일 낮은 데로 가는 거 알겠는데. 아, 좀 떠줘야 될 거 아니야. 지도가 어디 있는지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게임이? 모드가? 어, 일로 갑니다. 중갑방어구 83. 여기는 아니고 가장 깊은 곳. 그냥 깊은 곳. 아니 뭐 블랙리치 가장 깊은 곳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맵도 안 나오는데. 내려가다 보면 나오겠죠? 내려가는 길이 없다 없어 문제지. 가장 깊은 곳. 제 생각에 아마 필드에 있을 겁니다. 뭘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방을. 가장 깊은 곳 어디야? 내가 싫어하는 이곳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만들다니. 여기, 아 여기 왠지 너로트 왜 이렇게 많아. 어, 개극혐 진짜. 너로트 제일 극혐. 됐어. 지도가 대체 어떻게 났길래. 물속엔 없을 테니까.
아 진짜 너무했다 모드. 힌트는 줘야지. 도리가 있어야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지도를 찾기. 붉은 언덕 찾기보다 더 짜증나. 붉은 언덕보다 더 짜증나. 어쩔 거야 이거. 붉은 나루토. 아 저기 깊다. 진짜 깊죠. 저기가 제일 깊죠 지금.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니야 더 가야 돼.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가 제일 깊은 것 같다. 그쵸 솔직히 여기가 제일 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어떤 미친놈이 지도를 여기다 놨겠어요. 물인데 젖어서 휴지조각처럼 되지. 아니야 여기를 숨어 찾아다니는 건 너무 바보 같고. 더 낮은 데가 있나? 그냥 여기선 안 보여요. 아 여기 왔던 기억난다. 아 여기 안에 있나? 여기 안에 지금 내려가는데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버려진 펌프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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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수동 구슬이 뭔가를 발견했다. 이리와 소재 이리와. 얼어버린 육신. 이거 물 뺄 수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빼봤거든요? 어딨어? 물 빼는 거 어딨어? 아이 바릴라 너무 울고 먹었다. 잠깐만 물 빼는 거 어딨어?